자, 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새로 가야죠. 아, 저번에 그 카짓 암살자를 해보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아, 정확히는 이제 아르고니안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카짓 암살자 해보라는, 잠깐만요, 댓글들이 많아서 저번에 아르고니안을 했고 이번에 카짓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사실 추가를 하려고 모드를 약간 카짓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예쁜 카짓 모드인가? 아, 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카짓 하라 그랬으니까 너무 약간 괴리감 있잖아요. 새로운 카짓을 해버리면은 좀 깔지 않았고요. 가능한 바닐라 형태 맞춰가면서, 전에 바닐라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뭐 자세한 모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밸런싱을 해서, 저번에 이제 전설 난이도에 삼신기 했으면 이번 삼신기를 완전히 막았어. 삼신기가 이제 전혀 안 되고요. 뭐 숙련도 점수가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뭐 에본을 갈던 뭘 하던 하나도 안 올라가게 되고요. 난이도를 이제 따로 맞춰서 지금 변설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맞춰놓으면 될것 같고요. 순수하게 이제 바닐라의 암살자에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퀘스트 모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번 퀘스트 모드는 이제 마운트 블레이드처럼 스카이림의 도시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 퀘스트랑 비슷한 건데, 자세한 거는 알지 못하고요. 선행 조건 퀘스트가 많고, 일단은 암살자를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암살자를 좀 즐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순수 암살자는 순수하게 암살자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기대가 좀 되네요. 지금 전사랑 법사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암살자를 항상 걸렀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활 암살자는, 활을 암살자라기보다는 스닉하고 활 쏘는 거 많이 했는데, 근접으로 때리는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순수하게 암살자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은신을 위주로 찍은 적이 없죠. 은신을 언제나 이제 마지막쯤에 찍었기 때문에, 최종 형태로. 버스 도착했어? 그러면 오디네이터로 암살자를 해본 적이 없네, 아예. 암살 퍽을 찍긴 했었는데, 게임하면서 약간 이제 심심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나 어제 했던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은 관으로 안 갔습니다. 참고로 혹시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제 단편으로 올라간 거는 테스트할 겸 올린 거고요. 저작권 음원 같은 거 있나? 나중에 차후에 캐릭터 새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잠깐만요. 화면 좀딱 붙이고요. 잠깐만요. 됐고요. 됐다. Face your death with some courage, thief. You've got to tell them we work with you. This is a mistake. Step towards the block when we call your name. 한번 더. 됐다. Ulfric Stormcloak, Jarl of Windhelm. It has been an honor, Jarl Ulfric. Raelof of Riverwood. 너무 많이 본 장면이라서 언급할 게 없어. Lokir of Rorikstad. No, I'm not a rebel. You can't do this. Halt! You're not gonna kill me. Archers! Anyone else feel like running? Wait. You there. Step forward. Who are you? 카짓, 카짓.
메모 좀 바꿔보자. 메모가 나도 카짓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약간 술탄 쪽에 이제 말 타고 다니기. 귀에 저런 것도 되는구나. 암살자니까 검은색이어야겠지? 그래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얼룩. 얼룩도 있어. 얼룩도 줘서 검은색으로 하자, 얘. 얼룩이 하나밖에 없네. 됐고. 흉터. 카짓 흉터. 원래 약간 그런 게 길고양이들 중에서도 이제 보스급 되면 얼굴이 흉터가 있거든요. 만화에서. 이거는 뭐야? 미간에 돌멩이 맞았나 봐. 눈. 이건 동족이랑 싸우다가 핥혀진 것 같은데? 야, 너무 거시기하다, 상처가. 이걸로 할까? 이건 너무 어디서 처먹고 온 거야. 이게 너무 상처가 무슨 여기저기 다나 있어. 이게 코에 살짝이네, 저거는. 여기 살짝, 여기. 마수 치우자. 이게 낫겠다. 전투화장. 오. 이거 괜찮은데. 어허. 이걸로 가자. 하얀 부분을 가려주니까. 얼굴. 저뭐 수염이냐? 코도 있어? 뭉뚝한 코, 날렵한 코, 아래가 큰 코, 위가 큰 코, 짧은 코, 긴 코. 아래가 큰게 약간 좀 날렵해 보이고 입이 커 보이네요. 위협적이고 보이네요.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간것 같지? 항상 그랬지 뭐 이러는 직후라. 일어나면 바로 키니까. 그릉그릉. 이렇게 조동아리가. 왜 이러냐? 무슨 얼굴. 피부 없는 사람처럼. 코는 정상적인 걸로 하자. 높이. 높아야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 되게. 들어가 봐. 쏙. 아, 고양이 얼굴이 원래 이렇게 납작한가요? 이제 저는 개만 보다 보니까. 보통으로 해. 보통으로 해.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 중요한 건 털이지. 눈의 형태. 아이고야. 색상? 야, 이거. 이거지? 개 무섭게 생겼네. 야, 이것도 장난 아닌데? 이거 호랑이 눈 아닙니까? 호랑이 눈? 사냥하는 호랑이 눈? 문화장. 검은색으로. 근데 귀는? 나 수염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얘는. 이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에 포함된 거야? 귀걸이가? 이걸로 할래. 귀 끝에만 털라 있는 거네? 귀엽네? 이걸로 해야지. 이거 멋있다, 얘. 은근히. 완료하고 이름을 입력하시겠습니까? 암살자니까. 양 세신으로 하지 말고 살짝으로 세신 기니까 살짝 되니? 나중에 이거 보고 막못 읽는 거 아니야? 양 살짝 가자. You with one of the trade caravans, Khajiit? Your kind always seems to find trouble. Captain, what should we do? He's not on the list. Forget the list. He goes to the block. By your orders, Captain. I'm sorry. We'll make sure your remains are returned to elsewhere. Follow the captain, prisoner. 더러운 고양이들, 잠깐만요. 앞글자 대문자로 할걸 헷갈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보고. 양살자가 뭔 소리지 하고. 불안한데, 나? 퀘스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릴지도 몰라.
choice to murder his king and usurp his throne. 아마 암살자 세트 처음부터 끝까지 입게 되지 않을까? 이거 불안한데 디자인적으로 말이야. 아 맞다, 이거 저 소환 무기로 순수하게 소환 무기만 쓰라는 분이 계셨는데, 소환 무기 플레이가 이제 회차 말고 존 나바르라고 마법 캐릭터로 한번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존 나바르라고 안 써 있긴 한데, 네, 조만간 찾아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저 분명히 한 기억은 있는데. 캣? 캣살 캣셋신으로 할 걸. 아. 고양이 머리를 자르려 하다니 벌받으려고. 검은 고양이가 이제 약간 위험의 상징 아닙니까? 검은 고양이를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스카이림에서 가장 위험한 암살자지. 블랙캣 가자! 아, 소리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아, 근데 그렇게 뇌 박히는 소리는 아니다. 가자고. 여기서 그냥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올라가시면은 그분이 촥 나오고 그분의 어깨를 타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저 난이도를 레전더리에서 일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반 맞나? 맞지? 일반으로 바꾼 거 맞죠? 불안하다 나는. 영알봇이라서. 자 가죠.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스킵이 되는데, 다음 퀘스트 모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서 가겠습니다. 저쪽이 내가 알기로 제국이고 여기가 이제 스톰클락일 거예요. 저는 제국량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귀한 집 고양이가 살기 좋은 법이야. 야, 내 초콜릿 방석 망가져가지고 막 위험하네. 효과음. 이거는 제가 1회차부터 계속 쓴 모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까, 꾸준하게? 나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하도 처음에 눌러버리니까. 이게 스팀이 이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업데이트 돼서 세이브 파일을 한번 날아간 적이 있죠, 마블에서. 자동으로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인의 상자. 항상 전 중갑을 먹기 위해서 약간 고분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뭐 견갑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가면 되겠죠? 저는 단검 쓰겠습니다. 단검 암살자 할게요. 원건이 안 쓰고 환영 마법을 곁으로 쓰겠습니다. 마법 뭐 쓸만한 거 있니? 별거 없네. 야간 시야가 있네. 나 같은 야맹증 환자를 위해 쓸만할 것 같고요. 치유도 3번에 두고요. 이렇게 치유 쓸 날이 올진 모르겠다, 암살자라서. 근데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팔뚝이 얇다. 얘는 체중 제일 키워놓은 건데 고양이가 그렇지 뭐. 꼬리가 왜 이렇게 빳빳하냐? 먼저 가라.
무기 집어넣어놔. 아예 빼버려. 뭐하세요? Hold up now. We only want to. If you want to die, see them or summon them. 이거 그냥 싸우자. 그냥 싸우자. 일단 싸워. 일단 싸우고 생각해. 야, 너 왜 이렇게 세냐? 오, 이게 일반 힘인가? 일반 맞지? 가죽 망토 할래나? 망토도 하나? 망토는 못 듭니다. 약간 디자인이 별론데? 이게 일반이고 이게 레전더리니까 맞잖아. 이렇게 썼어 원래? 너 일반 깡패였구나. 뭐 사실 일반에서는 우리 더키투스가 에보니 월드도 이겼거든요. 30레벨인 더키투스가.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일반에서 쎄도 인정한다. 이거 나 은신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쎄서? 있겠지? 은신을 때리기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 무기가 너무 무거워. 단검해야겠다. 무기의 소리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시끄러운 단계네. 망토는 소리 안 날 거 아니야. 어, 야, 이제 구르지 마. 누가 구르래? 나 구르는 거 이거 할 때마다 꺼야 되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였지 나? 구르는 게 이거였나? 아니지. 어디 들어있더라? AI는 활성화하고 스텝 회피는 회피 빈도를 없애. 비활성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내가 회피를 못하는데 지가 하면 어떡해. 인정하죠? 다같이 못 뛰는 거야. 좋은 걸 어떻게 여기 넣어놨냐. 이동하죠. 가자고. 1월 2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싸우네요. 얘는 너무 먹을 게 없어. 방금 좀 주세요. 걔네가 죽으면 내가 가질 텐데. 안 죽은 거 같죠? 아, 여기 있구나. 근데 다 가져간 거 맞지? 자, 키가 헷갈려. 하도 다른 게임을 많이 했더니. 그럼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좀 갑갑할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은신을 먼저 찍어야겠다 이거. 존재감 뿜뿜이야 지금. 뭐 자꾸 A키 눌러놔. 아예 입는 게 나을라나? 천으로 지금은?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망토 빼! 거슬려. 가자! 동료가 망토 끼니까 뭐. 이리 와봐. 한번 해보 긁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좀 막아놨겠지? 여기서는 진짜 구도가 힘든 구도네. 난 암살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 카짓 고양이지. 슬라이 쿠퍼 이후로 내가 암살 게임을 진짜 싫어하게 됐거든요? 옛날에 풀스2? 너 뭐한 짓이냐? 나 숨어있는데? 혼자 싸워 그럼. 근데 하필 슬라이 쿠퍼 걔 너구린가? 뭐지? 걔 고양인가? 야, 슬라이 쿠퍼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거의 처음 아닌가? 암살자 하는 거? 와, 턴제 게임에서도 암살자는 안 했거든요.
남살 때 정말 싫어합니다. 가자. 어디서 마. 저는 이제 삼신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역시 유니크 무기 파밍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근데? 화살 안 가져갈 거니까 아, 두자. 화살만 가져가자. 활을 안 가져갈 거고. 바닥에 불 지를 걸 그랬네. 갑시다. 한 손으로 마법을 쓰면서 다른 손으로 암살을 하는. 그러니까 마법을 쓴 손으로 이제 암살에 도움이 되는 마법을 써야겠죠. 뭐 소음 억제라던가. 조용히 마법 쓰는 것도 쉽고요. 뭐 투명하라던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정신 쪽 걸어버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해도 되고. 근데 나 굳이 단검으로 안 써도 되지 않나? 암살자가 그냥 암살하는 거지 단검으로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암살할 때만 단검 쓰면 되지. 독도 가져가야겠다. 독이 이제 효과가 전설 라이도에서는 항상 이제 거의 1로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를 좀 못 봤는데 기본 라이도에서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강할 겁니다. 독이 굉장히 센 축에 속하지 않을까. 아 자꾸 A키 누른다 나 생각이 듭니다. 전설 라이도를 너무 많이 해서 바닐라가 기억이 안 나. 중간 라이도가 원래 이게 딱 맞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면 당연히 보겠지 나. 되게 빠르다 얘. 뭔가 가벼워서 그런가? 지나갑니다. 자리 쓰시고요. 꼴이 살랑대는 것 봐. 나름 애교 있구만. 암살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레벨도 못했거든요. 1업도 먼저 은신 쪽으로 올려야겠죠? 난 여기 사시고요.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내 캐릭터? 시꺼매서? 약간 불안한데 나? 근데 사실 이 카지의 추천이랑 아르곤의 추천이 많았고 다른 직업은 추천이 없었어요. 다른 종족은 사실 뭐 종족 바꾼다고 해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컨셉을 하는 거지. 거기서 거기죠 솔직히 말해서. 밤에 암살하면 더 잘 될라나? 한번 해볼까? 나 야간 시야 있잖아요. 내가 밤을 기다리다니 세상에.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암살자로서의 능력이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가자. 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시꺼먼데 보여? 보이니? 아 암살.. 아 뭐 은신이 하나도 안 찍혀있긴 한데 말이야. 그래도 야 여기 숨어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여기? 됐다. 근데 가면 당연히 보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단검 처음에는? 그냥 죽이자 그냥. 아 근데 너무 야간시야 주변 흐려지는 거 혐이다. 야 아무리 그래도 일반 난이도에선 안 지지 암살자여도. 어둡다 야. 어딨어? 어디 갔어요? 횃불을 밟아도 체력이 안다는. 어, 야 그걸로 그 모션이 나와? 약간 쓸모없어 보이는데 모션은. 바터 팔자. 각 근처니까 여기서 보물지도 하나 훔쳐가겠습니다. 훔쳐가면 가져가야죠. 어차피 산정놈들인데 뭐. 은신이었나? 나중에 먹어. 지금 뭐 은신 먹는다고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은신을 한번 먼저 찍어놔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플레이를 하려면은 들어오고 무덤에 가면은 확실하게 은신 언택이 될 것 같긴 한데 들어오고 무덤이니까 강철검도 가져가자. 일단 찍고 생각해. 어 아직 안 됐네요. 야 이거 웃자냐? 나 아침으로 갈래 그냥. 일단 뭐 강철 단검은 됐고 단검 자체를 파밍한 적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단검을 보고 베이룬 말고는 단검이 어디서 좋은 게 나오는지 약간 이제 안 돼 있거든요 세팅이. 다른 한손무기나 어우 죽을 뻔했다. 다른 한손무기나 양손무기는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약간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 레벨 스케일링 안 된 것들은 약간 외워뒀는데 경험치 이거 표시 해놨었나? 왜? 경험치 이것도 쓸 겁니다 그냥. 경험치 좀 낮출까? 아니야 귀찮아 일반에서 배율 좀 낮출까? 그래, 원래 이게 배율을 한 400%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숙련도 쓰기 때문에 50%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50%만 하자. 너무 높으면 약간 빨리 올라가니까 재미를 보면서 해야지 기타 설정. 저 50% 했으니까 뭐 이건 할 필요 없겠지. 들어오는 거 50%니까. 아이템 구매 판매에도 경험치가 있어? 알림 문구. 모든 알림을 야 모든 알림 끄기 없어? 자 모든 알림 꺼주겠습니다. 이제 경험치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야 손 털 있는 것 봐. 약간 징그럽다. 레벨업 이런 말 하고 가자. 어지 뒤에서 떨어지면서 덮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럼 암살 되지 않을까? 공중 암살이지 어쌔신 크리드처럼. 무려 어쌔신 크리드를 했는데 저는 도중에 말았거든요. 그건 사실 그건 해적 게임이었지. 어쌔신 크리드는 그 뭐야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야, 나 어쌔신 크리드도 그렇고 로스트아크도 그렇고 배 타는 거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말이 어쌔신이지 그냥 해적이잖아. 일업 좀 시켜줘. 암살 좀 해보자, 야. 처음엔 활로 그냥 싸워야 되나봐? 그럼 뭐 일단 그냥 맛들 넣고 그런 거에 당할 내가 아니지. 막 꺼버려. 손가락 빗대 보이는 거 아니냐? 아, 쏴버리고 싶은데 그냥. 하씨. 야, 불이 이렇게 잘 먹힌다니 세상에. 덤벼. 어디서 마. 레벨업이다. 이게 일반 난이도인가? 하... 일단은 찍어야겠죠? 체력? 어... 처음이니까 처음 거 찍는 건 체력 찍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은신술 25나 되네? 잠깐만. 오 맨손 은신 있어. 되나 한번 볼까? 근데 여긴 없잖아. 건너가 있잖아. 점프하면 당연히 걸리겠지. 가져갈 거 없으니까 너 대기해보자. 어? 못 보냐? 둘로 나뉜다. 여기까지 안 오냐?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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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예스! 아 근데 한 방 안 나온 건 혐의죠?
뭐냐? 이렇게 플레이 타임이 늘어납니다. 기다리다가 이래서 암살자 안 했거든요. 돈 줘. 빨리 터내. 이 새끼가. 다가가도 반응 없나? 죽어 그냥. 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주먹이 더 셀까? 궁금하다. 잘 가시고요. 아, 좋아. 일반 난이도 불 무엇? 일반 난이도 법사하면 재밌겠는데? 원래 법사는 뭐 셌으니까. 어, 전설해도. 전설해도 셌지, 법사는 솔직히 말해서. 법사 약하다는 건 약간 이제 운영을 못해서 그러는 거고. 법사 셌지 솔직히. 주먹을 한번 때려보자. 궁금하다. 어야 바로 매다 꽂아버리네 저거. 암살자는 아 이건 도적 기술이잖아. 물론 은신 거기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뭐 여기다 목숨 안 넣어도 되겠지. 야, 무게 몇이냐? 300 가져가. 아 전 이제 체력을 올리지만 아 그니까 무슨 능력을 찍든 스태미나가 조금씩 올라가요. 아 이거 참 must be my imagination. What was that? 온다. 왜 글로 가니? 됐어. 어우 씨. 죽여 그냥. 가자 그냥. 내가 영원하게 1업을 했으니까. 나 은신하는 거 너무 약간 안 내키는데 어쩌지 이거? 마법이 나와야 재밌을라나? 역시 마법을 찍어야 돼. 일단 가져가서 아, 적어도 이제 마차를 탈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하거든요. 같은 고양이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냥 전사 아니야. 자, 가자. 빨리 마법을 찍어야 돼. 마법이 나와야지 암살자기 때문에. 원래 암살자가 마법을 쓰기 때문에. 발더스 그 도적도 은신 물량 먹은 다음에 뒤에 가서 찌르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필수지. 가자. 자, 여기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아마 헤드버가 먼저 도착했을 겁니다. 뭔가 되게 빨라. 재생도 빠르고. 역시 견갑이라서 좋아. 팔찌 빼고 다 있지. 이제 왔어? 아 뭐했어. 나 산적도 잡고 다 잡았는데. 엔지만 녀석 저거. 잠깐만요. 대화가 안 끝났지만 난 가져가. 오! 아 이거 한손무기가 좋은데. 잘 안 나오니까 한손무기는 됐어. 어차피 거기 가면 나오잖아. 7000계단. 난 근데 아, 은신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자. 아 동료는 카진만 내려가겠습니다. 안 내려갈 거야 이제. 카진 데려갔는데 얘 시끄러워가지고 막 걸리는 거 아니냐?
중갑이랑 걔밖에 없... 다 중갑이잖아. 카이 동료는 법사도 중갑이지. 불안한데 이거. 불안해. 팔자 그냥 이거. 가져가서 뭐 하냐? 깔끔. 고맙네. 오늘 말이 들고 시작해야지. 아, 이 120칸 찍어야겠지 인간적으로. 나 사람인데. 야, 은진 30. 뭐 여기서 이제 위로 안 올라가죠. 오디네이터는 2까지가 한계기 때문에. 은신도 그랬나? 일단 무기 때리는 거는 5까지 됐잖아요. 일반은. 또 뭐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없기 때문에 3개까지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소환 쪽에 해골. 투명화를 해제하며 강성군은 무조건 치명타를 입히고 50% 더 큰 피해를 준다. 허공의 칼날. 투명화를 했을 때 그게 있네. 30%나 되는데 어디 좀 되지 않을까? 경갑이기도 하고. 아, 나 보물지도 안 가져왔죠. 안 먹습니다 그냥. 어. 까먹었네 내가 보물지도 가져가는 거. 했어. 어제 별거 안 나와. 저기 나무 안에 있는데 뭐 별거 안 나오기 때문에 거르겠습니다. 난 보물지도에서 좋은 거는 나 보석밖에 못 먹어봤기 때문에. 인챈트가 된 장비가 거의 안 나오니까 뭐. 그렇죠? 최하급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궁금한데 여기 늑대도 반응 오냐? 여기서라면? 고양이 냄새 맞냐 막? 아, 짜식 이거. 가끔 늑대가 성류석을 주기 때문에. 가끔 안 주죠? 가끔 파밍하는데 역시 안 주는구만. 가자 빨리. 암살자, 암살자. 잠깐만요. 아무도 안 봐. 방자 바꿨는다? 어디 보자. 방제가 됐네. 옛날에 리방 옛날 버퍼링 있으면 알려줬는데 나한테 막 이제는 알려주지도 않아. 그냥 나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핸드폰으로. 저기 지금 거인이랑 캠퍼이랑 싸우고 있는데 저랑 관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 보는 사람이 있네. 버퍼 없네. 아닌가?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리방 한번 할게요. 아, 광고 나와서 버퍼였어? 일단 리방 한번 하자 그래도.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키면 또 안 켜지더라고요. 녹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레이 좀 올릴 걸 그랬어. 되냐 연결? 너무 오래 걸려. 진행하면서 가자. 어차피 이런 거 신경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저기 카즈 상인들이 있죠? 저 상인들의 도움을 잠깐 받겠습니다. 혹시 고용 되냐 지금? 카즈? 접근 안 됨. 이거 한번 끄면은 리방까지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알기로 너희 중에 갑주 입은 애가 어딨냐? 평소에 안 다니냐? 은신 기술 알려준다고? 됐어. 나중에. 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야.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리방까지. 아씨. 됐다. 한 번 될 거면서 말이야. 태워줘. 던스타였나? 자, 돈 15,500원 있어.
암살자. 돈 주세요. 아, 이거 가져가면 좋습니다. 화염 저항이 있기 때문에. 화죠? 참신기 막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야 돼요. 포션 그딴 거 없으면 딸기맛 포션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딸기야. 750원, 좋구요. 독이랑. 독은 비싸니까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낙핏. 로븐 됐어. 저 정도까지 내가 굶어있진 않아. 문슈거 좋아. 소울트랩 좋아. 특급 3개? 좋은데. 최악은 매직카피에. 괜찮죠, 저거? DPS 생각하면은. 철장갑 확, 아씨. 야, 이렇게 줄 거야? 가져갈까, 그냥 다? 질병 치료도 있네? 근데 이 정도로 봐주겠네. 정산할까? 아, 그렇게 버리기 좋지 않은가 봐. 뭐 특급을 3개 줬기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됐다. 오비에서 막지 맘대로 설정 바뀌는데? 입구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음량 올리면 더 작아졌어. 딱 이제 오후 8시부터 장사를 접는데 딱 8시죠? 현미죠? 정산해서 돌아가자. 마법을 배워야겠어. Take this and hold on to it. I'll be no time to talk. Snitch or double cross me. 뒤지고 싶냐? I mean it. 뭘 하긴 뭘 해? 이리 와. 죽어. 뭘 죽긴 네가 죽어야지. 야 어디서 말이야. 건방지게 말하고 있어. 갈색 삼베. 판매할 거더 좋네. 네가 입어볼까? 암살자 같은 왕톤 별로 없다. 왕톤 암살자랑 안 어울려. 투명 왕톤은 몰라도. 장사하시나요?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손목은 내가 꼈어야 되는데. 아, 됐어. 강호까지. 야, 2500원? 시작부터 든든한데 아주. 이거 있으면 아마 지금 난이도 생각하면은 엔간 애들은 마음 못쓸 거예요. 아마도. 가자. 드디어 마법을 살 시간이다. 마법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잘 챙겨갑니다. 약간 암살자 같은데? 검도 빛나고 있고. 매직 대거. 좋아. This war is as stupid as our feud with Clan Grey Mane. Halt! City's closed. Riverwood's in danger too. You better go on in. You'll 가자. find the Jarl in Dragon's Reach at the top of the hill. 들어갈 때 말을 한번더 거는데 안 거네 이번엔. 바로 올라가서 마법부터 보죠. 가장 궁금하니까. 무게 몇이냐? 50. 좋아. 돈도 많고. 시작이 좋네. 암살자가 이제 기본 전투력이 전사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암살자가 후반에 갈수록 이제 넘사벽으로 세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반이랑 내가 생각하는 후반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후반 전선은 에보니 워리어도 한 방에 죽였기 때문에 전선 라인도 에보니 워리어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중후반 단계에서 암살자가 제일 세죠. 은신을 하면서 이제 무조건이 있고 상대 이제 완벽한 이제 어그로가 어그로를 풀어버리는 무조건이 있고 극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편인데 뭐 나중 가면은 전사가 짱이기 때문에 초반에 법사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 It seems this damnable con. Take a look. Take a look. 두루마리 책. 가치 순으로 하면 이제 상위 책이 나오거든요. 전투 도끼 하면 에보니 아 데이드릭 전투 도끼가 나옵니다. 양손짜리. 퍽 찍으면 양손만큼 돼요. 화염 마살, 석화 피부, 치유 함정. 함정 좋은데 지금 못 쓰기 때문에 마나 소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진정. 진정 한번 가. 야, 돈 많아. 진정 하나 하자. 진정이랑 진정 해보고 싶었어 나. 딴 건 몰라도 진정. 난 이거 그 화내는 것만 썼거든요. 소 먹재. 언데드. 광분. 여기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빛 가져가야죠. 필수죠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챙겨가지고 혹시 내거 정산했니? 정산해주냐? 아 특급 파는 건 솔직히 오바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함없 줍니다. 가자. 첫 던전에서 암살자의 위용을 한번 보겠어. 특별히 각오의 잘못에 솔직하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끌려간 거야. 아 눈 빛나는 것 봐. 빛나진 않네요. 이렇게 머리가 큰 거 같냐 너. 몸은 얇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암살자가 다 이런 거지 뭐. 전에 도둑킴도 그랬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스카이림이 무슨 게임인지 소개를 안 했네. 아직 남아있거든요 저 얘네들? 얘네 남아있거든요 아직?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됐다. 역협방을 하면은 얘가 대사가 스킵되는데 안 주는 애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내가 이거 올릴 때마다 멈추는 거죠. 거슬려. 다른 게임 안 멈추는데. 예스! 이렇게. 네, 숙련도가 높은 쪽으로 아이템 하나 주죠.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차이냐? 알았어. 안 팔아 저거. 너가 준 거니까. 준 거 있고 내가 입던 거는 너 가져. 자, 빨리 가죠. 이쪽에 왔으니까 세컨더 이마춤 통해서 가겠습니다. 궁금하다. 어느 정도 스펙일지 세팅 좀 할까? 환영 위주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환영 위주기 때문에 127이에요. 못 쓴다는 거죠? 잠깐만. 야! 안 되겠는데 이거? 나 올리고 가야겠네 레벨? 제가 한 손 타격 데미지 상승까지 찍고 싶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 경험치 모드가 있는 거거든요. 마침 있네요. 오디네이터는 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은신 주는 건 나중에 주고 일단 환영부터 주자. 환영이 메인이야. 심지어 환영은 이제 초반에 찍어두고 나중에 찍게 되면 이제 레벨링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불편해지는데. 소먹질. 야 기대되는데. 이게 마법 쓸 때는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퍽을 찍으면은 멀리서부터 쓰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불안하다. 불안해. 뭐 거의는 당연히 못 이기지만 돈은 챙겨갈 수 있으니까 포인트만 찍어두고. 잠깐. 왜 하필 스키버야? 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얘 주먹이지. 주먹이 다지. 별로 쓸모 없네. 난 브레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마저도 있고. 오크는 능력은 사기인데 눈앞으로 잘 안 쓰니까 나는. 브레튼도 여차할 때는 피부 쓰면 어느 정도 버티기 때문에 힐하면서. 번개만 안 맞으면. 재수없게 초급 번개 계속 지짐이 당했다가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억제로 가 테스트 해보자. 아, 왜 걔, 걔한테 어그로 끌려. 알았어, 알았어, 꺼져, 꺼져, 알았어, 꺼져. 벌써 네가 나오냐? 원래 좀 늦게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애인데 뭐 좀 이상하다, 야. 심지어 은신 하고 있는데, 저거. 나 은신 잘 보인다고 지금 놀리는 건가? 오, 야, 반응 없네? 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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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간다. 괜찮은데 의외로 소음 억제. 나중에 이제 소음 억제 퍽이 나올 때쯤 되면은 소음을 감소시키는 퍽이 나올 때쯤 되면은 투명화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은신은 계속 상상하는 거죠. 버터 좀 줘. 치즈구나. 무슨 맛일까? 메모드 치즈. 별로 맛없지 않을까? 근데 회복되는 양을 생각하면 맛있을 수도 있어. 그냥 양이 많아서 그런가? 몸에 안 좋은데, 아 몸에 좋은데 맛은 없는 약 그런 계열 아닐까? 거인이 만든 거야? 저건 뭐야? 누가 만든 거야? 메모드가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거인에게 그 정도 지능이 있어? 저 원신들한테? 아, 디비니티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성유석? 아, 은반지? 나쁘지 않지 뭐. 아, 제가 사실 할 게임이 좀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켄시도 해야... 어찌됐건 스카이림은 제 닉값이잖아요? 제 닉이 도박힘인데 스카이림 주인공이 도박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림에서 동혁인이 안 나와. 백인 흑인 나오면서 인종차별 게임이야. 하지만 고양이 나오지. 가자. 야, 얼마 남았냐 소음 억제. 아직 많이 남았네.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너 먼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옆으로 왼쪽 잘 타고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저 밖에 보는 애한테 통할 것 같은데? 소음 억제가 은근히 길어. 길어 저거. 아, 찍었으면 한 방인데. 오, 야, 이거. 방금 이렇게 은신 좋아? 야, 죽였는데도 조용해. 미쳤네. 이 정도면은, 아, 써도 조용할 것 같은데? 지금 억제 돼 있을 때 미리 써두자. 썼는데 안 떴어. 두 명 더 있습니다. 아, 저 녀석이 있고요. 조금 더 센 놈이 하나 있을 텐데 레벨 3이라서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른 녀석도. 아니 보면 걸려 내 생각엔. 이게 쉴 거 맞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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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한 명 있다고. 여기서 죽여야 된다. 야 이거 괜찮은데 소음 억제? 뭔 마?
네 방도 내 거야. 어디 어디서 나왔죠? 지금 공수죠? 네 이거 보입니다. 이런 거 보이도 엄청 지금 밝거든요. 에 어디서 왜 그렇게 해? 쏴봐.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저의 당검을 받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저의 단검을! 어디서 마, 어? 이게 진정이다 이 말이야. 자식.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하얀색 나오는 건 모드고요. 도중에 멈춰서 타격감 같은 거 흔들림 주는 거 그것도 모드입니다. 혹시 뭐 내가 했는데 뭐 이렇게 안 된다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거 모드예요? 망토도 모드고요? 망토는 좀 괴리감이 심한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해도 이거 두 명이 저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암살이 어려운데. 저 너무 위치가 현미거든요. 혹시 모르거든요. 오크 아까 반응한 거 보면은. 현. 야 우리 잠깐만. 난이도를 이용한 사기를 치자. 죽으시고요. 진정을 못 써 이러면. 그냥 화법이 최고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뭐야? 암살자 놀이하려고 혼자 왔는데 강화가 좀 가져가자. 좋아 좋아. 가능하면은 이제 독 단검도 냉기 단검 같은 괜찮을 것 같아. 맞으면 약간 이제 느낌이 어울리지 않나요? 아 다음에 나온 녀석은 기다리겠습니다. 저보다 세기 때문에 훨씬 암살해도 못 잡을 거예요. 함정에 걸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얘는 약간 부담이 큽니다. 죽어가서. 잘 가시고요. 체력이 저것보다 많은데 왜 저것만 맞고 죽는지 모르겠어. 뱀뱀돌. 이거 이렇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다음 거 이제 황금 말투분 전부 두 번씩 돌리는 거고. 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저 책도 안 읽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초반에는 쉽게 올라가니까. 아유 좀 번거롭네 이거. 소음이 지금 풀려서 반응 오죠? 죽여! 어딨어? 아 질병 걸지마 제발. 염구랑 마비. 마비는 안 통할 거 아니야? 거미한테 마비가 통하나? 아 통했지? 일단은 걸고 시작하자. 어, 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디서 나왔어? 어, 씨, 뭐야? 어, 야. 난 진짜 부담이 커. 정면에서 가도 반응하냐? 쟤 떠들고 있잖아. 저 저기 보고 있을 거지? 이 새끼. 기다려. 오래 베리면 진정 되거든요. 일단 진정하도록 해. 아 어, 진정해. 어, 진정할 수 있지? 엉덩이 딱 대. 어, 아, 딱 대. 아, 그렇지. 근데 왜 그거 두 번이나 맞고 저렇게 안다냐?
기분 나쁘게. 진정해. 야 잠깐만. 이거야 은신 어딨어? 너 딜 왜 이래? 야 잠깐. 일단 이거 하나 찍고. 어. 이 정도면은 죽게 많이 달겠지. 아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한손 둥기로 때려서. 아하 여섯 배. 아프지? 잠깐 기다려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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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별로 안 아프긴 한데 난 널 암살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 굴뚝 같거든? 좀 아프구나. 마르스럽게 한참. 딱 돼. 딱 돼. 발사. 내가 발사. 어, 좋아. 딱 돼. 엉덩이 돼. 엉덩이 되세요. 오우 야. 어. 딱 돼. 딱 돼. 엉덩이 되세요. 이 미기 물컹물컹한데 터뜨려버리겠어. 그렇지. 좀 쉴까 우리? 여기는 손 안 써도 되잖아. 일단 진정해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딱 서주시고요. 딱 서주세요. 가라 그래. 가. 가라. 게임 수준. 비전투 상태로 두고. 아, 좀 쟤 깨있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갈 데가 없거든. 공인 억제. 아, 61? 함정이 죽었냐? 왜 여기서 나오냐? 아, 너무 앞에서 죽어서 뒤로 빼줬나봐. 근데 쟤 지나갔는데 반응이 없다, 쟤네. 발톱만 가져가겠습니다. 뭐 일진은 됐고요. 한 놈 있는데? 어둠을 헤치고 온 아수를 건너면 정거장에 별빛이 쏟아지. 네. 가슴이 그리우리. 그림자를 보고. 야! 놀랐잖아. 어디서 뒤를 돌아. 아이씨. 참 맞는 줄 알았네. 도끼 없니? 검이라도 줘. 검으로 바꿔서 한 때리고 와야겠어. 꿀려서 안 되겠어 이거. 굳이 단검으로 하지 말고 지금은 데미지를 더 올려. 반응 없죠 지금? 고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매직카 합니다. 아, 매직카 좀 많이 찍겠습니다 이번엔. 지구력보다. 하... 야! 아! 다시 단검. 너 도끼 끼냐? 버려. 버려도 조용하지? 아, 조용해. 나머지는 긁으면 되잖아 그냥. 딱 돼. 이게 암살자지. 요것이 암살자라 이 말이야. 어? 여기는 상자 안 먹습니다. 암살자라 이 말이야. 다 덤벼. 구르기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불 안 지르고 갈게요. 불 질러도 별로 안 죽으니까. 이게 가까이 가면 반응하지 않나 얘는? 안 하면 죽어야지. 다음 손님. 야, 센데?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전설에서 통하겠는데. 다음 손님. 이게 이제 단검은 죽이면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손목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 죽이면은 뒤에 놈이 반응을 하죠.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레벨 올라가는 것 좀 봐라.
매직카 상이 찍어야 되니까 슬슬 환영 올리자. 내 생각에 환영이야. 아 재미 좀 보겠는데 이거. 달려가서 소리 안 날 겁니다 아마. 쟤는 이제 앞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반응하니? 그렇지. 방금 이제 쎄거든? 많이 찍어서? 어디서 말이야. 야 은신 괜찮다 이거. 재밌네 나름. 전사 같아 뭔가 느낌이. 프레데터에서 원에서 게릴라 습격할 때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배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그 아니다. 나 같은 쓰레기들을 위해 진정을 준비했다. 딱 돼. 디토스. 아, 야 미. 저항한다고? 누구 맘대로 저항을 해? 응? 어? 이제 진정 두 번인데 두 번 다 저항해 버리면 어떡하냐? 언제든 저항하는구나. 언제든 진정을 못하네. 환영이 안 통해. 환영이 레벨도 낮은데. 이거 중요하죠. 한번 더 걸진 않겠습니다. 죽이고 남을 만큼의 쿨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견습 상자 안 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돌 때 와야겠지. 기둥 뒤를 홀랑홀랑 가면서. 진정 안 통하면은 약간 번거로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죠? 이놈아! 한 번 더! 그렇지! 어 야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었냐? 뭐야 뭐 왜 그래? 어 왜 그래? 이거 안 땁니다. 너무 초반 던전 별거 안 나와. 어 마지막은 잘 나오는데 상자도 많고 여기는. 상자만 많지. 마지막 거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건 잘 나오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은신하고 가도 반응하냐? 하는구나. 하지만 보진 못하는구만. 냉기저항 먹어줍니다. 가는 길에 선돌 쪽에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냉기저항 먹어주고요. 아직 은신 남았네? 아 소 이거 이렇게 안 보여? 나 몰라서 이렇게 은신 잘 돼? 처음 알았어. 은신 이렇게 좋구나. 어야야야야. 어디서 보는 척을 해. 못 봤으면서. 아 마법 빨리 마법 조용하게 쓰는 거 찍어야겠어. 재수 없으면은 훅 가겠어 이거. 황금 발톱. 곰새 부엉이었나? 어 좋아. 이거 새야? 뭐 반딧불이야? 나비야? 천사야? 요정이야? 전부 두 번씩 돌리면 되죠? 아하하. 야 은신 재밌는데 나름? 어 약간 이제 천천히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서 그냥 찔러버리면 돼. 말이 은신이지? 어, 뭔가 오디오가 방금 한번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상자만 먹어줍니다 저는. 굳이 뭐 다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저 가운데 상자는 뭐 어차피 먹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지고. 여기 있는 거 세 개를. 여기가 아니죠. 어디였니? 여기 맞니? 아 자꾸요. 어 별거 안 나오네? 말하자마자. 아 성류석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이제 락피스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진정이 안 통하는 게 너무 헬이다. 내가 초보에서 깨지다니.
괜찮게 나왔네? 금목걸이 나왔으면 됐지 뭐. 단검이 딱 광분 단검 이런 거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용은 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건 가져가자. 팔 수 있으니까 나머지도 팔어. 광분을 이렇게 주지 말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은실한 상태로. 아, 망했다. 야, 이건 좀 아니잖아.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은신으로 잡아야지 암살자인데? 그리고 멍청해서 잘 못 쳐올 것 같으니까. 보고 반응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데? 이건 좀 혐인걸? 또 혹시 통한다거나 그런 거 없냐? 7레벨이면은 들어갈만 하거든요? 응, 안 돼. 잠깐만, 야! 어, 진짜 이럴 거냐고! 공포도 안 통할 거 아니야. 아, 딜 넣지 마. 이번 거 눈 꺼지면 바로 가서 찌른다. 한 방은 내가 찔러야겠어. 양심 있지. 한 방은 찌르고 간다. 감기고 있지, 감기고 있지. 감기면은 가차 없거든? 감기면 가차 없어. 근데 완전 감기 전에 가서 찌르겠습니다. 왜냐면 돌... 왜 보고 있니, 미친놈아. 랩이 높으면은 잘 보거든요, 얘네가? 가만히 있어. 아이씨! 야, 그냥 싸워! 야! 던져!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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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어우, 레벨업 찬스. 졸렬해 보이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 어디서 말이야? 치사하게 입으로 냉기를 쏴. 냉기가 아니라 밀치고 있어. 나도 못 쏘는데. 가자. 은신의 가능성을 봐버렸어. 어떻게 운용할지가 약간 문제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통로 형식이면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은신 쓰고 다니면은. 그리고 소음 억제가 싸고 잘 통한다. 이거 환영 좀 찍어야겠다. 이거 던스타 가서 던스타 한다. 그 뭐였지? 뭐 어찌됐건 가서 데미 적당히 나오니까 쉼터 가서 돌려주고요. 황금 발톱은 레벨 좀 업하고 주겠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돈에 환장했어. 고양이는 결혼도 시켜야지. 아르고니아는 도코다이로 죽는 거고. 야, 무슨 파충류가 결혼이야. 혼자 살면 되지. 나도 결혼 안 했는데. 아, dragon stone. You'll have to So your information was correct after all. And we have our friend here.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야, 항상 영주가 있었는데. 됐어. 대화를 걸어야 활성화됩니다. 아직 아니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걸어야지 활성화돼요. 그지 같은 게임이죠. 어디서 젠드냐 이릴리스. 뭐야? 아, 여기 안에 있구나. 빨리 대화해. 세팅을 좀 짜둬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자는 데도 있어. 여기 누가 여기서 자냐? 여기 더 웃긴다. 여기 자는 놈이 있다는 게.
아, 배고파. 먹을 것좀 가져오겠습니다. 예, 떠드는 동안. 정확하게 왔어. 울 거야. 아, 계속. 하필 냉기야 또 화염도 아니고 화염이면 지금이라 쓸 텐데 진짜 못했다. 야 어딨냐? 나 밖에서 같이 말했지. 맛 좀 알려줘. I'll see you at the watchtower as soon as the rest of the men have gathered. I envy you the chance to see this dragon up close.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guess them. Hamjong 사주자 까먹지 말고. 화염 함정은 내가 재밌을 것 같아. 싸기도 하고 아직 얼마나 먹냐? 200 퍽 한 번만 찍으면 할 수 있어. 그 퍽을 찍는 게 문제지만 견갑도 찍어야 되죠 지금. 근데 견갑 솔직히 찍을 필요가 있을까? 소음억제 쓸 수 있는데 나? 그냥 소음억제 쓰고 투명하게 쓰면 되잖아.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뭐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드래곤도 스닉이 먹히긴 하거든요? 근데 미르물미어는 약간 이제 감이 살아있는 애라서 아 멍 때리는 애들은 통하는데 한번 눈을 떠버리면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다. 나 이번에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미르물미어 레벨 10이잖아 안 통해 내 거. 애초에 통하는지도 모르겠고 드래곤 상대로 환영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화 좀 걸다가 그냥 씹고 하면 됩니다. 가서 대기해도 되고요. 아마 여기서 대기를 한 다음에 입구로 들어가면은 활성화 딱 될 겁니다. 딱 됐죠? 지금 막 사라졌죠? 이제 위를 저기를 통해서 올 거예요. 그만 떠들어. 너희 때문에 안 오잖아. 좌산에서 오나? 아니 여기서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아 저기서 오는구나. 아씨. 맞이하려 그랬구만. 사실 이거 억지도 의미가 없는 게 쟤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일단 화력이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내가 알고 이거보다 두 단계 높은 게 투명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투명은 어려울 것 같고 암살자가 딱히 할 게 없다 지금. 어디 앉았냐? 반대쪽이냐? 아... 아 저기 앉았구나. 할 거 없어 나. 나 활 안 쓸 거야. 할 거 없어. 약간 녹지 않을까? 아 나 지금 딸기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화염 저항 때문에 몇 개 가져오긴 했는데 안 통하지 솔직히. 너 투구도 중갑 견갑이냐? 아 생가주의구나 이건. 팔진 없고요. 강철 단검. 넌 나한테 좋은 걸 줬어. 너가 내 딜링에 이바지를 할 것이야. 숨습니다.
나 안 보이면은 올라갈 거거든요. 보여주고요. 그럼 남겨두고 내가 어그로 끈 상태로 저쪽에 내리게 하자. 이미 앉았냐? 오늘 좀 성급하다 쟤. 아니야. 바뀌었지 지금. 절로 불러서 이릴리스 맞냐? 이릴레스가 때리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저기서부터 걸어오면 좀 그런데. 걸어오진 않네. 보이니? 빠르게 딸기 먹어줍니다. 인동 딸기의 힘으로 버텨주고요. 어우야. 이거 맞들 넣어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거 진작에 9레벨이라서 안 통하죠 그냥 아예. 어차피 레벨 돼도 면역할 것 같고 왠지 얘는. 맞들 넣자 그냥. 나 방패 받지 않았냐? 일단은 안동 먹어놨으니까 때려. 저 일단 회복하고 마치 마나 남으니까 싸워서 잡아야겠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저거 브레스 막는 거는 마나가 없을 때 막겠습니다. 당장 회복도 올라가면 좋으니까. 저 멀리서 메테오 같은 거 쏘거든요. 아! 못 피했어. 맞고, 그렇지! 타임블러. 못 난다, 이제. 밀치고. 이게 전사지 도적이냐? 돋거 맞아? 밀쳐! 맞고. 좋아. 결국 이렇게 잡는 거야? 실망인데, 나. 당장 써먹을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가면은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못 가면은 이제 회색 현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펙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 리치로 바로 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지죠. 여기서 그냥 여차피 영혼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노가리 까버리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 매끄러워. 7천 계단에서 반지 먹고 싶은데 나. 나름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거? 가자. 회색의 현자들과 대화하시오. 더러운 현자들. 방패나 팔아야겠어. 아 드래곤 약간 거슬린다. 드래곤한테 한 방 먹이려면은 역시 은신 쓴 상태로 위치를 파악해야겠어. 나 동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지자로 같은 거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 큰일났네요. 여기서 하지 말고 무슨 퀘스트가 돼 있는 거야? 보고했잖아. 아 맞다, 나 보상 받아야지. 아 귀찮네. 보상을 안 받았네. 리디아랑 리디아가 보상이야? 필요 없어. 한 손 제발. 안 그래도 쓸모없지만 한 손이어야 돼. 오크제 뭐 양손 그럴 필요 없어. 아 좋아. 이 정도면은 진짜 적 한 명만 남았을 때 내가 극딜로 암살해버리면 조끼에다 냉긴 젠틀맨은 아주 훌륭하지. 내보내줘 리디아가 말 걸기 전에. 이거 대학 말고 리프트 먼저 가겠습니다. 대학 입단해서 냉기 가져다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냉기의 형태 갖고 올까 먼저 그냥? 그러자. 냉기 형태 먼저 가져오자 그냥. 배우기 쉬우니까 냉기 형태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환영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냉기 형태가 있어야지 약간 틀이 잡힐 것 같아. 게임 하면서 은신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은신은 비교적 금방 오르는 것 같긴 한데. 한 손도 찍어야 되고 찍을 거 많으니까 형태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시험 그냥 볼게요. 그럼 모릅니다. 이러면 싸게 알려줍니다. 엄청 싸게. 뭐 지금 별 쓸모없는 마법이긴 한데. 미라벨 어빈. 뚜루루 뚜루 뚜뚜. 소목제 쓰면은 중갑도 통하나? 앞으로도 재밌으실 것 같은 전사하면은? 만약 소목제 중갑까지 다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미라빌 선생님한테 노가리 까주고요. 준비됐다 그러고 바로 돌프들 만나러 갑니다. 준비되긴 뭐가 돼? 난 돌프들 만날 거야. 야, 학생들 다 어디 갔어? 야,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게임이? So, as I was saying, of course, my dear, of course. 야, 학생들이 없어요. 잠깐만요. 학생들이 없다고. 노망란 할아버지 같잖아. 이러니까 혼자서. 온다 온다. 이러면 이제 방패까지 알려주죠. 오면서 말하는 것 봐라. 마치 다 듣고 있었다는 것 마냥. 뻔뻔한 것 보소. Continuing with our theme of safety, we'll start with wards. 그만 떠들고 알려주세요. 아이. 알려줘. 전혀 모릅니다. Now, if you just stand right over there. 보호막. 지금 찍을 게 많아가지고 나 빠른 치유도 못 찍겠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이거였지. 반응이 와야지. 자리를 잡고 꺼낸 다음에 불을 빨리 그만 떠들고 꺼내. 아, 내가 해야 꺼내는구나. 좋아 좋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씨아살. 아, 그만 떠들고 보내달라고. 가자. 바로 갑니다. 바로. 어디 보자. 우리 씨아살. 냉기 형태가 푸스로더보다 훨씬 빠른데다가 푸스로더 쓰면은 가끔 이제 NPC가 넘어가서 극혐일 때가 있기 때문에 냉기의 형태로 저는 숙련도 선생을 받겠습니다. 저기니 빨리 가자. 자동 달리기가 있었는데 튀었니?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없니? 나 서리능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진정되냐? 꺼져. 6레벨밖에 안 돼, 서리늑대가? 10레벨은 될줄 알았는데.
가자. 어따 대고 조동을 들이밀어? 뒤지게 혼날라고. 돈 없어가지고 나 배우지도 못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1900밖에 없어. 50까지 찍으니까. 은신도 배워야 되고. 은신은 이미 넘었구나. 그럼 한손을 배워야 되는구나. 경갑이랑. 옆으로 가는 거 더 빠르겠지? 막힘없이 가자. 씨앗살! 사살인가? 사실? 번역마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려. 내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원본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소리의 길이잖아 이거는. 씨. 아우 씨. 뭔가 멀다 했더니 보이지 않는 구덩이. 빨리 가죠. 아이씨. 항상 뒷길로 갔는데 정면으로 오늘 갔더니 바로 안 풀려버리죠? 꺼지시고요. 가자. 이 숙련도 올릴 겸 너도 진정할래? 에이 왜 그래 또. 아 왜 이렇게 부서재가 작냐. 다른 게임에서 맞았어. 아 왜 이러냐 진짜 오늘. 버벅여놔. 아 검초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호랑이 레벨 나 지금 몇이야? 8? 아 안통 아 되겠네 그럼. 호랑이 레벨 10 안 넘겠지 아마도. 서론 늑대가 약간 티어가 높지 않나 더? 늑대지만 서론 검초호랑이가 있으니까. 검초호랑이는 서론 검초호랑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늑대 그림자가 보이는데 공포 게임이냐? 씨앗살! 씨앗살 대기해야 돼 이거. 저기 있어서 됐다. 불러와. 불러와 선생님. 선생님 싸울 때까지 좀 못 가거든요? 센세! 센세 서리 늑대 안 돼 센세! 우리 진정하자 우리. 진정해 싸우지 마! 나 꼈어. 잘 돌아오고 생각했어. 그래 갑시다. 빨리 가자 무브 학생들 다 어디 갔니? 교육 안 받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주 꺼져 좀. 아이씨. 저 지금 황나네. 이거는 대기할 것도 없이 그냥 함정에 걸리면 오기 때문에 함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걸리고요. 목걸이를 낀 상태에서 파괴마법 써주면은 길이 열리죠. 원래는 문이 잠겨서 돌프들과 대화를 해서 알려주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뭐 굳이 뭐 듣지 않아도, 돌프들의 훈수를 듣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써두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쿨타임도 멈추지 않을까요 아마?
아니니? 아 진정 안 통하잖아 얘네한테. 난 구석에 짱 박혀 있을 테니까. 아, 전투 중인 애들한테는 안 되지. 아 시끄러워요. 어깨빵도 안 되는 괴물이야. 아,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 봐. 뭐 하긴 너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싸우시고요. 나 이거 얘 싸울 때 가까이 있으면 어차피 은신 안 통하잖아. 겸이야.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이 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싸우자. 강철 단검인데 뭐. 아 잠못드야. 아 어디서 갑시다. 아 나 선생님 때문에 더 못 싸우겠는데? 나 혼자가 혼자면 다 암살해버릴텐데 선생님이. 야 뭐야. 하 저놈이 뼈다고 때문에. 선생님 오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선생님 오지마 선생님. 아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게 아니구나. 그거는 솔차임이었지. 거미가 잘 좋아 나는. 거미는 진정이 먹히니까. 먹히지도 않고 이 괴물 같은 것들 혹시 먹히니? 안 통하잖아. 아우 어디서 말이야. 야 검은 고양이 되게 멋있다. 블랙팬서 그 자체인데? 빨리 가자. 약간 버그 걸려서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열면 됩니다. 이게 되네요. 약간 이게 다 열렸는데 막혀서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번 리스트해야 돼요. 정말 끔찍하죠? 가자! 도적은 쓸게 많아서 그냥 등록 안하고 쓰는게 편한 것 같다. 열리지? 어 방금 쳐다본거냐? 에? 야 알았어. 어우 얘 짧어 짧어. 자, 앉아 앉아. 놀랍게 단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도 상대가 못 알아챕니다. 어디서 말이야. 레벨업 체력. 은신 있냐? 은신 나 많이 걷는데 어떻게 없니? 은신 두 개 찍었지. 단검으로 하면 레벨당 1포인트 추가 데미지. 야 이거지. 잠입자. 잠입자까지 필요 없어. 소리 없는 구르기. 어차피 소음 쓰는데 나. 소음 아직 남았잖아. 이거 쓰고 가자. 소리 없는 구르기로 가자. 쟤는 약간 자신 없거든요. 돌아가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점프. 길 없지? 여기 뚫려있는데. 그치? 항아리가 조용해. 아. 내 은신 데미지. 어디서? 이렇게 빠르다 이 말이야. 내 이렇게 빠른 사람이야 이. 미리 쓰자.
아니야, 쓰기엔 아 너무 쫄보다 지금. 어, 야, 함정 말면 안 돼. 오, 영원히 주무세요. 영원히 주무세요. 8.5배 영원히 주무세요. 영원히 주무시고요. 8.6배 영원히 주무시고요. 아, 배율도 저렇게 표시가 뜨는구나. 몇 프로 올라가는지. 뒤에 있죠 이거? 새 돌고래. 안돼, 반응하지마 제발. 보내줘. 아, 올 거, 돌프들이 올 거 같은데 슬슬. 돌프들이 함정을 밟을 것 같은데 와서. 아이, 거기잖아. 아, 거기잖아. 그곳이잖아, 가장 고통받는 곳. 야, 이 녀석이 얼마나 센데. 너 화이트냐 설마? 설마? 나 레벨 낮아 아직. 화이트냐? 아, 화이트인 거 같은데? 화이트 아니지. 화이트냐? 뭐나 발견했니? 딴 데 봐. 왜 저러냐? 지금 어디서 엄마? 야, 큰일 났다. 어, 딸피야? 이게 이 정도라 이 말이지. 죽어. 야, 좋은데? 은신? 야, 은신 좋은데? 이렇게 좋아? 오, 좋은데? 방금 은신, 어, 왜 그렇게 많이 때린 거야, 나? 강분도 좀 쓰자. 어, 10번 강분으로는 안 터지시는군요. 그렇군요. 아, 처음 알았네요. 아, 이렇게 귀찮게 구네, 진짜. 야, 그만 나와. 아, 짜증나네. 이거 앞에서부터 맞추면 된다. 돌고래, 새, 뱀, 새. 뱀, 돌고래. 이거 새로 맞춰놨어야 됐나? 그래야지 한 바퀴 돌면서 딱 됐나? 이거 돌리면 저기 돌아가면서 돌고래까지. 아, 이거 잘못 계산했다 내가. 새 돌리고 저게 내가 한 바퀴 전으로 돌려놨어야 됐나? 그냥 하닥 됐던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아, 뭐였지? 아, 나 헷갈려 죽겠네. 돌고래. 아, 돌고래로. 저 제일 싫어, 저렇게 막 돌아가는 거. 분명히 왔지? 밟는다 제가 이거. 도망갑니다. 분명히 밟는다. 어, 야, 웬일이야?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은신 쓰고 다니는 애인데. 아무리 네가 천이어서 너는 변화법이 있잖아. 근데 시방 나한테 몸빵을 대라는 거야? 지팡이 내놔! 아. 지팡이 내가 받아가겠다. 잠 못 드네? 화이트가 훨씬 셌어.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마. 냉기저항이 있지만 내 상대는 못되지. 야, 빨리 가서 해! 피 터지게 서야 된다고. 빨리 바람 뛰었어? 어디선 말이야! 자식 말이야. 골드로 아뮬렛은 안 가져갑니다. 저런 더러운 퀘스트 하면 안 됩니다. 야, 잡았어요. 이것도 뭡니까?
내가 원하던 게 뒤에 있다. 빨리 대사 끝나. 빨리 대사 끝나. 가끔 버그 걸려서 안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씨앗살로. 실제로 걸리거든요. 재수 없으면 가다가. 여기서 이제 냉기 형태 나오죠. 이걸 원했다 이 말입니다. 아, 오크제 종기가 더 낫겠다. 이걸 원했다 이 말이야. 아, 물론 드래곤 소울이 없긴 한데. 드래곤 소울이야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어우야, 빨리 가자. 보내줘. 여기 제일 가깝겠지 지금은? 윈델룸에 내려가는 거? 확실하니까 윈델룸 내려가는 거는. 윈드헬름. 마틀 잡겠지 이제? 냉기용 나오면 좋겠는데? 차라리? 혹시 모르니까? 지금 드래곤 추록도 없고. 빨리 갑시다. 디비니티 오늘 2부에서 할지 아니면은 고민되네 막. 디비니티 그냥 각을 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걔는 약간 부담이 커, 게임이. 여기 가야 되니까 포인트 찍어놓죠, 뭐. 메인에서 가야 되니까. 레벨업 찬스 만들어 둡니다. 슬슬 이제 안 찍으면은 못 쓴다, 환영. 환영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슬슬 이제. 레벨 찬스로 쓸지 아니면은 쉽게 잡을 수 있으면 레벨 찬스까지 안 쓰고 그냥 잡아도 되니까. 물약으로 잡던가. 돈이 문제, 돈이. 판매하고 와야겠어. 나올 때 되는데, 원래 저 용둥지 앞에서 한 마리가 더 나오거든요. 포인트 찍었냐? 찍었군요. 가끔 여기 오면 두 마리 나오고 그러는데. 그 블러드 스칼 위쪽에 있는 운명석에서 드래곤 나오는 것처럼 인카운터 되는 장소가 있는데 튕겼습니다. 튕기지 마. 아직 안 돼. 야, 안 돼! 아, 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어, 진짜 실화야? 너 세이브 안 했어? 갑자기 확 하기 싫어지는데. 쟤가 빠른데, 그래도. 아우, 정말. 여러분, 세이브를 생활합시다. Where do you want to go?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Ever been to Windhelm? Oldest city in Skyrim by some accounts. They say the big old palace there was built by... 말 훔쳐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함? 나 도적이라 훔칠 수 있을 듯? 가자! 말도 스태미나가 있어. 스태미나 다 달면 못 달리기 때문에
레벨 높은 게 좋죠? 높은지 모르겠는데 얘가. 내가 낮아서 낫지 않을까? 자동 달리기 무슨 키였지? 기억이 안 난다. G였나? F? Q? E? 야자. Y였나? 기억이 안 나네. B였나? 가자 그냥. 귀찮을 때 자동 달리기로 항상 갔었는데. 아, 포인트 다 찍고 가야 돼. 그렇지. 다음에 또 와야 되는데. 찍어두면 좋지. 아, 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말. 아, 마녀집이다. 이렇게 평상시엔 일반 마녀가 나오는데, 나 결혼할 때 되면은 꼭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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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녀집에 세이브 했으면 여기서 그냥 뭐 싸워도 되잖아. 말이 마녀랑 잘 싸워줍니다. 아, 아 드래곤이랑 잘 싸워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싸우러 가죠 벌써? 믿기지 않겠지만 잘 싸워줘요. 방패 들겠습니다. 방패 빠르니까 좀. 정면. 밀고. 한동 안동 딸기 먹어. 저항. 아, 더럽게 귀찮네, 쟤. 야! 싸워! 말고기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내려올 생각 없지? 나무 뒤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냐? 너 영혼을 원한다. 마녀, 야, 마녀도, 야, 마녀. 야, 웬일이야? 니가 잡아준 거야? 내려 앉아, 빨리. 야, 앉는 포인트 가 있어야지 내려오는데. 어, 귀찮게 구네. 포인트로 가자. 원래 저기서는 포인트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여기, 여기쯤에서. 절대로 안 된다. 어, 원래 여기 쓰면 보통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때릴, 그렇지! 야, 거인이랑 싸우게? 반피 훅 가, 10레벨이면. 거인 32레벨인데. 도와줄게, 거인. 그렇지. 못 날죠, 이제. 딜 센 것 봐. 내 은신 데미지급이야, 평타가. 무시무시한 녀석. 영혼 내놔. 거인 상자는 항상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네요. 메모드 훔쳐 가져간다. 뭐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어쩌긴 도망가야지 뭐. 괜히 건드렸다 야. 걔네 오래 쫓아오거든요. 시즈 훔쳐가면. 대기가 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법 배우러 가야죠. 대학으로 갑니다. 환영 선생은 그 뭐야 덤머? 덤머는 항상 뭐 무슨 퀘스트가 있건 지 방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지금 씨앗살이 돼 있는데 돌프들 같은 건 이제 좀 진행을 해야지 바로 모이는 반면 심지어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졸라 편합니다. 레벨업은 나중에 하고요. 냉기 형태 등록해주고 대기에서
불러줍니다. 헛소리 하는데요. 스펠은 나중에 보고요.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s. What is that? 받아가고 이걸 위해서 이 난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그 열심히 퀘스트를 한 것이다. 딱 써. 나 지금 솔 좀 안 쓸 거기 때문에 판매합니다. 10억 너밖에 없니? 어베인도 지금 갔잖아. 아니야. Restoration. Good. Not that it can make life.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돈 부족해. 굉장히 아깝지만 팔아주겠어. 대기 때려주고 불러서 훈련 받고요. 얼려주고요. 감사히. 올려주고요. 바로 랩업. 딱 돼. 일어날 때 하면 안 이동하기 때문에 맨날 이동하냐? 지금 레벨이면은 더 되지 않냐 아직?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주고요. 또 돼? 돈이 안 돼 이거. 스팀 좀 찍자 이거. 어디 환영. 아 조금 될 것 같기도 하다.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됐어. 마음만 안 들리면 돼. 어허.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야 이거 필요한데 솔직히 이게 더 필요한데 나 은신 어딨어? 은신 안 친 거 있나? 은신 재밌어 보이는 건 많았는데 화려한 등장 이걸로 가자. 일어나. 한 번 더 할 수 있지? 난 널 믿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빨리 일어나. 이제 알려줘야지.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나는 본다.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활성화가? 그렇지 안 됐죠 아직. 이거 한 번 아웃을 시킨 다음에 걸어보자 한번. 그렇지. 투명은 없냐 아직? 야, 아직도 없어? 근데 이거 너무 헬이야. 지금 15레벨까지 확장되긴 했는데 나 레벨 얼른 오른 거 생각하면은 쉽지 않지. 중국 간 분이어도 여러 명 맞던가? 돈을 더 모아야 돼 일단. 가자. 아직 부족하다. 정산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앞으로 이제 암살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기대가 되네요.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서 해봐야겠어요. 황금 발톱 또 가져가죠. 아싸리 50레벨 넘어가면 숙련도가 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 지구력 비례 한 손 타격도 안 찍었는데 나한테 오는 배달부는 무시해줍니다. Riverwood Trader is everything you need. Yeah, an ornament. You found it. I'm gonna put this back where it belongs. I'll never forget this. You've done a great thing for me and my sister. 그만 떠들고 빨리 돈 내주세요. Camilla, thank you.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내 거 사가야지. 드래곤 거 다 팝니다.
좋아. 4,000원. 어, 레벨업까지. 바로 문대로 가자. 아, 스팀을 찍을걸. 경험 하나도 안 찍었었나? 경험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질풍가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단검 질풍가도 하면은 두 번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아, 덩가도 나왔지 지금. 아, 줄 서서 기다리는 것 봐. 설마 광신도도 있냐? 아니지? 아, 오지 마라. 아, 그냥 갈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배워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아, 내가 이거 이제 이때쯤에 좀 봐주려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이거. 그렇게 기다리면 내가 또 배워야 되잖아 뭐. 별 수 없잖아? 투명화까지만 나오면 내 생각. 미쳤냐 너희들? 거기서 대기하는 경우는 또 뭐냐?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한 방에. 잠깐만요. 이렇게 튼튼해네. 덤벼. 이 동료는 내가 암살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당연히 선생님이 보낸 거겠지? 마법 주문했더니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야, 너랑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나한테는 진정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이 무빙이다. 이것이 휴먼의 무빙이다. 건방진 녀석. 가만히 딱 대. 어? 건방진 녀석. 어디서 암살을 하려 그래? 나 교육 받아야 되는데. 돈 잘 받았습니다. 돈만 생겼네요. 개이득이죠. 딱 나오세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내가 촉질 안 받기 때문에 너랑 나랑 유감은 없는 거야. 오늘 야 오늘 뽕을 뽑아야겠다 야. 빨리 일어나세요 선생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일어나세요 빨리.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많이 못 배우잖아. 너만 더 차가워지는 거야. 촉해지는 거야 그냥. 어? 또 레오파겐데 이러다? 너무 훅훅하는 거 아니냐 이거? 환영으로 이상 올리면은 뭔가 내가 찍는 맛이 없겠다. 적당히 올리고 다른 거 올리러 가자. 다른 거 올릴 거야. 피렐다 센세. 네 차례야 이제. 너도 보내봐 어디. 의뢰받고 나오는 길에 나랑 왈쳤나봐 쟤네는. 개웃기네. 야 나 60인데 어떻게.
안 나온 거냐? 일주일고 세대 때려놨지. 아직 안 뜨는 단계인가 봐.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암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썸네일이야. 예쁘게 찍어야 돼. 예쁜 데 없을까? 밝은 데로 가자. 밝게 빛나는 이곳을 찍겠다. 크으, 멋지구만. 자, 오늘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